깜시다. 이번 영상은 벨페에 있는 4월 14일 업데이트 내역 안내입니다. 바로 볼게. 클래스 밸런스 패치. 와, 홀리라이트 있다. 홀리라이트 있다.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알려주지 마. 스포 노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노노에. 자, 꾸준히 고민해왔고, 시즌2 전투환경 변화에 맞춰 문제점 꾸준히 고민했고, 군단전 레이드 유물 세트 효과 조미드 지표 관찰. 자, 목적은 클래스 간 성능 평준화. 편차가 있으나 리퍼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으며 데모니카 호크아이는 다소 눈에 띄게 낮은 위치. 그치 끌어내리고 아래 꼭 올려주고 해야지. 그치, 따라서 제일 눈에 띄게 위아래로 튀어나온 클래스 맞지? 그치. 일부 클래스의 경직된 딜구조. 홀리나이트 신성검. 그 경직을 말한 건 아니겠지만 경직되죠? 딜구조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클래스. 장기적인 관점, 개편, 충동 데모닉 같은 거. 당장 딜구조 개선에 의무가 있는 클래스 개선 우선적으로. 오케이. 유물 장비 세트의 개선. 고민과 선택의 여지. 세팅과 불균형 맞지? 복잡한 발동 조건 맞지? 그치. 사용 제약 사항. 그치. 불편함과 아쉬움. 그치. 단순화 간소화가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치. 자, 리퍼 하향 타이밍. 그치. 바로 사과 박는 거 보소. 당시 상향 추세가 다 꺾여 있지 않은 상황. 정체 구간. 한 번 더 조정하려던 목적. 아차 싶었던 부분은 밸런스 패치 이후 몇 주 되지 않아? 3열 세트가. 그니까. 아니,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예상을 못 했나? 좀 그렇긴 했어. 그치, 한 차례 많이 놓쳤지. 판단 많이 미스했지. 사과하면 할 말 없지. 그래, 긴급 밸런스 패치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치며. 그치, 완벽한 구현까지. 당연히 이게 밸런스 패치가 완벽할 순 없어, 패치가. 그래도 비슷하게 최대한. 눈에 띄게 키나 지포에 있다면. 그치, 너무 세면 내리고, 너무 약하면 땡겨주고. 그치, 강제적인 상향 작업. 이제 좀 만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미지 뭘까? 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공통! 변신 및 아이덴티티 보석의 수치가 일반 스킬과 동일하게. 그치! 보석이 그냥 변신 데미지 몇 퍼센트 상승 그거 하나고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해, 나는. 부활 시 정의는 가오 버프가 스킬 사용 해제되도록. 증명의 전장에 증명의 정도 잘 안 해가지고. 세역가님. 자, 증전 벨페. 부활 후 가오. 이거 무적되는 거 말하는 건가? 아니야. 말하지 마. 스포하지 마. 가오 상대 스킬 해제되도록 스포 노노해요. PVE. 모든 스킬. 와! 버서커 떡상. 모든 스킬 피해량 12%? 미쳤는데? 근데 크라임 해저드는 18% 더 별도로 추가 증가. 와, 치정률. 치정에서 피징으로 바뀌었어. 내부 출혈. 내부 출혈 없어진 거야? 이 내부 출혈,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12%로 만들어준 거지. 그치? 원래, 레더 피니시 넣어서 버프 다 받고 때리는 건 3초 안에 넣는 거였는데, 아예 그냥 피니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죠? 아예 12%를 넣어버린 거야. 간소화 시켰죠? 좋은데요? 소드스톰도 늘어났고. 각성기 피해. 와, 보석 옵션에 블러드러시. 야, 그래,
레이더 피니시 넣었어야 했잖아. 방광제 맞지. 고착화 그치. 야 버섯꽃 개꿀잼이겠다. PC 스타이크는 스킬명에 맞게 강력한 마무리를 날릴 수 있게끔 좀 더 시너지 사이클이 좀 더 쉬워졌네요. 자 워로드. 아! 세긴 셌어? 아! PV식 공격력 피해량 9.8% 그냥 10% 감소됐다 보면 돼. 어? 야 백어택 효과 헤드로 바꿨네? 홀리도? 설마? 기본 공격 날창 차스 스피어 아예 원래 도발 잡고 때리는 직업이니까 어 피해랑 또 감소시키고 그래 백어택 효과 적절하지 않다 판단. 이야 잠깐만 디트 어 야 디트 8% 증가. 디트도 머리 때리는 직업이란 거지 그죠. 헤드어택 추가 변경하고 추가하고 어 파워 스트라이크 4초 줄여주고 피해량 감소되고 뭐지? 뭔가 조정이 있는데 이거는? 아, 힘점이 왜 이렇게 지죠? 퍼스! 우와 피징 생겼네? 원래 뭐였지? 원래 다른 거 뭘 찍었는지 디테일을 잘 알아서 모르겠지만 와 무력까지 넣으면서 데미지까지 증가하는 무력화도 올라가고 데미지도 증가하고 뭐야 무력화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를 200% 증가. 뭐야 디트 다 와줬네. 강력한 적들 거기 몸으로 받아내면 그치 정면에서 싸우는 캐릭터 맞지. 홀리는 아니지 그쵸? 홀리는 아니야. 응? 맞아 빼어택 해도 바꾸고 어 날벽 날해 그치 날벽하고 날해 어 하, 날벽 날해 대신 그냥 피해량 증가 이건 나쁘지 않지. 홀리몰리 어 회전백이 왜 나와. 회전백이 필요 없잖아. 왜 그러는 거야. 경직 면역! 아니, 아직도 헤드야? 우와! 일단은, 아씨, 경직 면역 고맙긴 한데, 아예, 그냥 백으로 하고 그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스킬 피해량. 와! 피해량 뭐야! 스킬 피해량 늘었어요. 더 세졌고 신세 오라 사용시 추가로 이거에서 와! 받는 피해 감소 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아 이거를 그 파괴 그거 수치를 좀 내렸다. 파괴 스택 쌓이는 걸 좀 내린 거잖아. 이렇게 하면 2.5초 2초 1.5초라면 스택 쌓인 것도 내렸잖아. 그래 홀리나이트 스킬트리 및 운영에 따라 전사와 서포터를 오가는 클래스 기획. 에이씨 알고 있었네. 그래도 일단 만족. 일단은 만족합니다. 심판자 세지고 추구 댕감률 좋아지고 댕감률이 생겼죠. 데미지 감소가 어 여기까지 이해함. 근데 스트라이커 있나요 혹시? 없네? 그럼 바로 배마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피해량 감소됐구나. 과한 효율 세긴 셌어? 경직 면역 난화격 그래요. 집중 스킬 피해량 와 와 집중이 그 빨간 스킬들이잖아 그지?
이게 난무 스탠스고 파란색이 난무 스탠스 버프를 좀 한 것 같은데? 어 난무 딜도 많이 올라갔다 그죠? 어 사두 사두도 뺐을 수도 있어 그래 사두까지 안 해도 돼요 이제 사두가 필요 없어졌어 그쵸 아예 그냥 데미지로 넣어줬어 기공사 실화냐 사두까지 넣을 필요 없어 스킬 사이클을 좋아졌네 이제 연계 앞서 3회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치 이야 블레스터 떡상해라 블레스터는 항상 떡상하면 안되나? 특화 스탯으로 인한 화력 버프의 효율 개수 변경 와 미친 특화 블레스터 나오나 이제? 좀 아닌 것 같긴 해 근데 야 모든 스킬 피해량 증가 다현장 피해량 증가했네 그냥 피해량이 추가로 증가가 됐네 뭐냐? 아니 근데 나름 많이 올려준 것 같아 연구 좀 할만 하실 듯? 화방도 세지고 그냥 세지고 어 이거 플라즈마도 뺀 거 아니야 또? 그치 플라즈마 또 뺐네 미공풀이 이제 아니네 이제 미공풀이 아니네요 그냥 미공만 하면 되네 그죠? 없어졌어 그냥 공속 증가 어, 풀미공인가 그러면? 그죠? 근데 미폭 공폭은 공속에 영향 안 받지 않아? 받나? 떨어지는 건 안 받지 않나? 아 다현장을 해도 되고 어 근데 나 자세히 몰라가지고 원래 EMP 폭발 썼어요? 안 썼죠 아 근데 뭔가 스킬트리가 변경될 것 같아 치피? 치피 증가 생겼는데? 그쵸 안 썼죠 근데 치피가 붙었어 치피가 붙었어 원자폭탄 아 원래 원자폭탄 썼죠 아닌가? 피해량 증가 피해량 증가가 생기고 기본 피해량의 몇 퍼센트 해당하는 건데 그냥 주는 피해가 이만큼 준 거 개 많이 준 거 아니야? 야 뭔 야 그래 플라즈마 스톰 맞아 맞아 야 전체 피해 어 새로운 거 하나 늦겠네 플라 빼고 딴 거 넣을 수도 있겠네 호커의 떡상이라 와 이것도 그거 사전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칼질? 잠깐만 칼질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모든 피해라 24% 에로헬 12초로 변경 피해량 증가 마나 소모량 증가 어 피해가 적중력 변경 살짝 어 저걸 3초 동안으로 이건 그냥 바뀐 거네. 어. 공격도. 어. 뭔가 치명타 피해 그런 거 막 붙였네. 막 여기저기. 이동 외기. 아, 이게 아 이게 그거지 사전 작업하는 거 가진 해의 반응 피 증가시키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지 그리고 그냥 세진 거고 야 뭐 아, 스킬 트리 많이 바뀌겠는데 뭐 추가된 게 많아 시드 등급 이하 아 이거 이하구나 잠업이구나 어 이거로 다 뺐어
어, 다 뺐어 이거. 사전 작업을 뺐어. 진짜 원거리 딜러 된 거 아니야 이제 후카이? 원래 급수백이 쓰지 않.. 급수백이 맞죠? 빼고 그냥 아예 그냥 강하게 만들어줬어. 야 이거 잘했다. 살살 넘어보겠습니다. 각성기도 늘어나고 각인도 바꿨네? 어 근데 호크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야.. 진짜 원거리 딜러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카운터 이동기 1초 줄이고 이동기 3초 줄이고 배터리 소모량 줄여줬고 배터리 소모량을 줄여줬네. 나 맨 밑에 충분히 기대된다. 나 스카우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 배터리가 회복대로 변경됐대. 기본 공격도 회복되고 아 그 변신 그게 올라왔나 보다. 그치 그 공통 그거에 들어갔으니까. 오 건슬링어 오 분리 세졌다. 충돌 무시 홀리 그냥 급한 불은 꺼줬다 정도? 급한 불은 꺼졌다 정도인 것 같아요. 나름 만족. 경직 면허 준 게 어디고 심판자하고 추고 만져준 게 어디야 그치요? 그치 다음에는 율법 피면하고 이제 나는 신성권 백으로 롤팩 시켜줬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아 절멸 기본 공속 15%? 야 정웃긴 속도로 때리는 거네 그치? 맞아 카운터 변경도 없었고 거기까지는 다음에 주려나 봐. 다음에 패치할 부분은 거기지. 야 공속 증가 오 좀 더 쓰기 편하게 만든 거네. 야 데미지 전체를 올려줬다. 야 데미지 많이 올려줬다. 타겟 다운 PVP는 짱쎘어 진짜. 건설이 PVP 상위권에 다 있었더라고. PVE는 늘려주고 거의 PVP 패치인 것 같아 이거는 타겟. 서머너 토속성 추가 알리마지가 뭐야 뭔지 몰라. 아! 이따 말해. 이따 보자. 같이 보자. 나 거기까지 안 갔어. 받는 피해 50% 감소 좋고. 같이 오케이. 몰라. 아, 뱀 나오는 거? 아, 이게 옆으로 가는 거 이거? 활용성이 낮아지는 부분은 개선했대요. 보석 없어요. 아이디티 아, 좋지. 파드! 잠깐만. 얼어붙은 낙인? 그래서. 시드이아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이속 감소. 그래요 폭풍의 낙인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 좀 딜적인 거를 넣어줬네. 딜적인 거를 넣어주긴 했네. 그래요 음파 진동 얼어붙은 핵. 아니 쓰는 걸 패치하라고 딜바드 하라는 건가? 주는 피해가 증가 딜바드 하라는 소린가? 솔풀 패치. 좋은 거지. 이거 권자이기 때문에. 피해량 증가. 와, 역시. 솔풀 살짝 만져주긴 했어. 끝이야? 왜 코멘트가 나와, 바로. 권자의 길 저격으로 한 걸 수도 있어. 얼어붙은을. 잠옷도 빨리, 왜 바로 코멘트가 나와? 이거 아니지 않아? 막 하프 그
어? 1초마다 수급하는 세레레데 그 수급이 특화가 적용되게 하였습니다. 요런 거. 어? 자녀 버블이 남도록 하였습니다. 요것만 해줘도 되잖아. 이건 또 피해량을 늘려주긴 했어요. 그치, PVE 환경에서 전투 수행. 클래스 성격과 스킬 특성. 개인 PVE. 돌아가시고요. 자, 블레이드 좀 화려하게 떡상하면 안 될까? 다크학셀. 이동거리 증가. 와, 쿨감 나이스. 소모량 감소 나이스. 블레이드 버스트 피해량 증가. 버스트 블레이드 가까우리? 옵션에 버스트 추가? 아니, 왜 이렇게 점점 코멘트가 적어져요? 충분히, 피해량 8% 증가. 변신 시 피해량 3% 증가. 브루탈, 그래요. 그래요. 데몰리션, 그래요. 폴룰 루인. 잠시 게이지 유지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니, 없애라고, 저거는. 버서커는 폭주 게이지 채워두잖아. 데모닉은 못 채워놔. 15초. 5초를 늘려줬네. 자, 각인 바뀌었다. 충동 바뀌었다, 잠깐만. 악마 종료 시 평전 시 이제 현타가 발생하지 않고, 이건 맞고. 악마화 시, 악마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 초기화 되며, 악마화 중. 아, 치적 부, 치적 좋네. 이게, 오씨, 치적 좋네. 좀 연구 좀 하셔야겠는데, 이거. 악마화 끝나고, 또, 각성기로 빨리 모여서 악마화 해도 쿨 돌았거든. 근데 그게 초기화 된다고 하고, 치적이, 그래서 치명타를 많이 줬어야 됐어, 또. 근데 그게 맞나? 부족한 성능. 혼란은 원래 사사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취향 차이여서 다 나는 다 좋다 한 건데, 원래 사사가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더 이제 사사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사에서 심판자 하나 딱 넣어주는 거. 느낌 알죠? 예전으로 치면 심판자 3렙인 거야. 근데 지금 1렙 끼면 예전 3렙이랑 똑같은 피해량. 와우. 와우. 강선이 보고 있었냐고. 살짝, 근데 살짝 만져준 것 같아, 이거는. 뭔가 연구되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리퍼. 리퍼 스코? 와! 개수 박살난 거 봐라. 특화 개수 박살난 거 봐라. 이건 PVP고. 개수 내려버렸고, 30부터 29로. PVP고, 아이덴티티. 어우, 이거 또 잘렸네. 25% 깎였어요. 근데 절에도 평탄, 절에도 할 건 다 해. 너무 이제, 저 위에 있어서 그냥 내려온 거지, 바닥으로 던진 건 아니니까. 여기도 깎고, 저기도 깎고. 잘했다. 일단은, 벨펜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네? 이거는 상관없네? 달소로 그거 되는 거네? 20% 깎인 거네? 그러네? 그러네? 그래도 최소 평타치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갈증 리퍼 뜨는 거 아니야? 극진속 갈증 리퍼도 꽤 좋았는데. 좀 조용히 꿀 빠는 그런 느낌이었어. 극신속 갈증. 계속 써, 그냥. 죽네, 그냥. 계속, 그냥. 계속 막아. 자, 집에! 자, 유물 장비. 자. 각성기. 내면의 각성이네요. 재생 후 데이지 20% 감소한다고? 너무 많이 까이는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4세트 효과. 아 스택 중첩이 없었어요. 어 피해량이 갑자기 30%가 됐어. 그냥 각성기를 쓰면 적용된다는 소리잖아. 30으로 감소. 오. 그치. 오. 쓰기 아주 좋은데요? 3열 어떻게 됐을까? 배신. 3미터 이내 생성? 피해량을 상향 조정? 그래요. 그럼 바로 먹겠네? 어, 몬스택이 주는 피가 획득한 개수만큼 준다. 어, 꽝이 아니고 그냥 그게 좀 더 강화되는. 어, 추월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좀 더 3열, 밑에 3열이다. 와우, 오오오오. 오, 70에서 50으로 줄었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지. 뭐 줄 수도 있고 뭐 없죠. 이거는 그대. 와 5초 나이스다. 5초 이거 DT분들 좀 어? 인지점을 떴다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 치명타 발 치명타 발생 시 확률이 아니라 발생 시 확률이 아니고 그냥 치명타가 발생하면 각성기 이동률 제한 다음 6초 안에 사용 스킬. 오 이거 좀 제대로 쓸만한데 그러면. 아 샵 점검이야 이게 확률이라서 좀 힘들었거든. 근데 10초 지나고 그냥 치명타 한번 터트리면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괜찮은데? 회전백이 수급량이 좋지 않아서 나는 잘 모르겠다. 한번 옛날에 그 딜 한번 볼게요. 섬지가 수급량이 많이 좋아가지고 회전백은 회전백이 수급량은 안 올렸잖아 저희가. 갈망. 그래 이것도 좀 그랬어. 공격 적중시 획득 재생될 시간이 없네? 오? 오! 재생 될 시간이 없네요? 이러면 홀리 쓸만하지. 그냥 적중시 효과 발동되고 거의 상시 아니야 이러면? 아니가 다른 그게 조건이 있나? 거의 상시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버서커분들도 쓸라나? 버서커분들도 좋지 않아 이러면? 이게 바로 발동지한테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아 너무 좋다. 그래 활력의 기운 너무 개똥이었어 이거는. 어 아 이거 좀 서폿력인데 좋은데? 공이속? 파티형 공이속 좋지. 공속 20% 증가? 미쳤는데? 아 이거 예전이구나. 어? 주는 피해? 8% 증가? 어? 파괴는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그럼 거의 상시 8% 아니에요? 상시 8% 증가? 어? 전투의 축복. 이거 그냥 적중시 발동되는 거래요. 재생된 시간 안 적혀있고 여기도 변경된 건 방출 에너지 효과의 지속시간. 그래요.
뭔지 잘 몰라. 매혹은 안 써봤어. 이거는 너프한 거야? 아, 30중차로 바뀌었네. 20초 동안 증폭. 너무 높은 율. 아, 파괴는 안 건드렸네요. 그러네. 이렇게 됩니다.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거 돼! 우리 홀리는 각성기로 채우고, 쓰고, 각성기 돌아오기 전에 스킬로 채우고, 어? 스킬로 채우고, 스킬로 채운 거 쓰고, 끝날 때쯤 각성기 돌아와서 각성기 써가지고, 각성기로 쓰고, 각성기 끝나면, 계속 그 사이클 만들어질걸, 이거 하면? 농장, 동굴 추가. 그래요. 네,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동굴에 생활 채집물이 자라는데요. 다음날 오전 6시에 매일 오전 6시에 자라나고 다음날 6시에 다시 자라나고 수확하면 낙스테. 아, 이제 영지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게, 저것도 생기 소모된대요. 세계세계표 획득 못하는데 그럼 왜 해? 아, 기석 아이템. 아, 내가 쓰는 거? 어이씨, 뭐지? 팔진 못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거네, 그냥 편하게. 내가 이거 한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없더라, 도시락. 매장 오픈했다 해요, 모코모코 야시장에. 입장권 3배 사용! 입장권 3배 사용! 와우! 부캐 다 돌려! 이거 배령용인데? 아, 근데 몬스터 처치 경험치하고 럭키 스테이지는 3배가 아니긴 해. 어. 근데 근데 상자를 3개로 얻는 거네. 야, 이거는 지금 아주 편하지. 다 얻고 싶다. 럭키 스테이지 보상도 내가 다 얻고 싶고, 그렇다. 그거 한 장씩 돌아. 근데 너무 귀찮다. 너무 쌓였다. 그럼 세 배, 팍, 아바타 프리셋도 나왔네요. 그래요. 근데 경험치 먹으려면 근데 하나씩 돌기 같긴 해. 부캐들 해야 될 것 같아. 자꾸 뭔 소리야. 야, 좋다. 생활도구 수리비용. 그래, 막 골드 소모되고 그랬어. 그래서 가격 되게 이상했어. 근데 실링 소모된다 하네요. 숙련과 전문가 달인. 최대 내거도 기본 맞아. 많이 깎이긴 했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도 나름 만족이야. 그래, 도약의 정수 누적 사용 너무 좋고. 그치. 미리 딱 먹어두면 얼마나 좋아. 아, 이게 다 해준다. 2% 항상 2% 부족하다 하는데 그거를 다시 채워줘. 뭔 소리냐고 자꾸. 어디야, 누구야. 와, 그럼 만들면 아주 충분히. 실링 소모는 난 충분히. 골드 소모 됐었대요, 제가 듣기로는. 제작법 불꽃 발생 장치 뭐 할 수 있대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건자기계 컨텐츠 장비 세트 효과. 비약시다 더욱 빠르게 사망하도록 바로 죽도록 낙원의 문 이게 문 그래 이거 좀 아르카디아 무력 좀 빡세긴 했어. 어 맞아 큐브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 그래 혼돈의 마력해 그 큰 구슬 많은 거지 저거 골드랑 조정? 아 좀 낮은 구간이구나. 오늘 레벨이랑 안 맞아. 뭔 소리야? 뭐 해준대요? 어. 아니 플레이 타임을 줄여줘, 강선이 형 미쳤어. 홀리아드 직업각인 축백오라 3레벨 적용시 회복효과가 발생하는 주기를 연장하고 어? 시간이 늘어났나? 16초에서? 16초 15초였거든? 초당 회복되는 최대 생수치 그거는 벨프에 적혀있는 거 아니야? 도래는 아닌 것 같아 아직. 일단은 여기까지 밸런스 패치와 아우 아주 좋아요 깜찍이었습니다. 홀리 신성건 박으러 가자 깜빡.